자, 준결승전 1경기입니다. 아, 송병구와 박영민, 박영민과 송병구의 대결. 송병구가 진짜 잘합니다만 실제로 송병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타이틀은 WCC 2007 금메달이에요. 네, 그리고 박영민은 그런 거 하나, 네, 무언가 하나 타이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양 선수 여태까지 4번 맞붙어서 2대2입니다. 팽팽해요. 그렇습니다. 박영민 선수 정말 잘하고 뭐합니까? 공병 선수란 말이죠. 뭐합니까? 상금 대로 개인 내그 상금을 단 적이 없어 박영민.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맵은 트로이고요. 안드로메다 5대1로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박영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전 이에마스는 송병구는 파란색입니다. 네, 양 선수들 모두 이번 WCG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량을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양 선수 모두 최근 10경기 9승 1패라는 놀라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더라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 뭐 올라가건 떨어지건 저그를 상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양 선수 아무리 그 상대 저그 뭐 이재동을 상대하건 박찬수를 상대하건 난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절대 저그전은 장담할 수 없고 게다가 지금 트로이 안드로메다 오델로가 준결승에 사용된 세 가지 맵 아닙니까? 여기서 3, 4회전과 결승에는 트로이가 빠지고 블루스톰이 들어갑니다. 안드로메다 오델로 블루스톰 셋 다 일반적인 형태에서 저거가 유리한 맵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따라서 3, 4회전으로 밀리면은 프로토스 송명구가 됐건 박영민이 됐건 장담할 수 없어요. 아, 그럼요. 지금까지는 힘들게 뭐 30만 건부터 올라 뭐 시드만 선수 있습니다만 야. 아, 저기 저 어떤 비웃는 어조로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실제 김정민 해설이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때는 어떤 무대 공포증이라든지, 그리고 듀엣을 한, 멤버가 좀 노래를 못해요. 예, 네, 그래서 그랬을 뿐. 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네. 불어주십니다, 물려요. 아, 저는 그, 어떤 이 식사에 사용되는 도구를 물론 소중하게 다르긴 해요. 그리고 뭐 빌드는 일단 뭐 갈리고 있는데요. 뭐 박영민 선수가 투 게이트웨이 그리고 송명근 선수가 원 게이트에서 태크들이 타고 있거든요. 일단 위치상 빌드상 송명근 선수가 조금 더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성공을 시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드는 엇갈렸고요. 물론 그 모습 웬만한 거 박영민은 그렇죠. 보고 있어요. 정체리 빨랐어요. 네, 초반 질럿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섬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투 게이트웨이를 선택한 것 자체는 좋긴 좋았지만 세로 방향이라든지 러시거리가 좀 가까웠더라면은 박영민 선수 확실히 괜찮았는데요. 네. 좀 멀기 때문에 실컷 두드리고 있는데 드래곤 딱 나와버리면 그 뭐 어시뮬레이터 파괴해갖고 섬으로 가두는 거 이런 플레이는 잘 안 되거든요. 야, 일단 뭐 투게이트에서 질럿을 뭐 생산해서 어느 정도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로 세로가 아닌 이런 대각선 이다라는 점은 정말 송명근 선수가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만한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상대편이 대각선이란 거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 송병구. 5시로 가다 11시로 가다 아직 뭐 그 아주 복잡하게 가기 때문입니다. 아직 상대편의 위치 그리고 초반 빌드를 보지 못했고 이왕 두 개 있다 간 김에 질러 찍습니다. 박영민. 네, 내친 걸음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고 그냥 원 게이트에서 테크 타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게이트웨이 두 개 쉬면서 네. 네. 자 호지 프로모대로 가거든요. 네, 입구적인 캐논 짓고 상대방의 어시뮬레이터를 파괴를 해서 아예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네. 가둬놓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 예, 좋은 판단입니다. 지금 그 어쨌거나 게이트웨이 쉬면서 빠르게 그 사이버넥스 스코어 하여튼 빠르게는 아니죠. 따라가는 그 판단은 좋은 판단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송병구 선수가 드래곤 확보되고 투게이트에 늘린 다음에 드래곤이랑 같이 몰려면 오히려 갇힌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도 오질러세요 지금요. 이게 강제로 아예 입구를 막아버릴 생각입니다. 네. 질럿 꾸준히 찍어주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야 이거 박영민 선수 체감전뿐만이 아니라 프로토스전에서도 멋진 말을 보여줄 생각이네요. 자 물론 드래곤 나오면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캐논은 소환되지도 않았고요. 이제 질럿 두 개 더 하거든요. 저 질럿 성공시키고 입구 막히면 안됩니다. 태클은 빨라요 지금. 송병구와 버티면 하면 돼요. 드래곤이 드래곤이 온전하게 좀더 추가가 되면은
아,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죠. 네. 자, 아직은 다 질러, 다 질러, 질러, 다 거치고 끝. 질러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시간 끝 질러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손병희 선수 컨트롤은 기가 막힌데요. 결국 저 입구지역의 캐논이 두 개 정도가 워프가 끝나게 되면은 네. 송명희 선수가 이거 굉장히 네.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뒤로 가서 막으면 여기까지 언제 옵니까? 네. 깨로 당장은 막히긴 막히겠습니다만 일단 1군 한 기회를 빼돌리는 것도 좋은 판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를 바로 올리기 때문에 송명희 선수가 좋은데요. 네. 자, 또 나옵니까? 자, 일단은 못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캐논. 네, 프로버터 잡고 나와야 완성이. 돼요. 나와야 돼요. 아직 질러 질러 막 도착해서 막 도착. 네, 질러 씨 조금 늦습니다. 네. 질러 씨 조금 더 빨리 와야 되는데 박영민 선수는 캐논 못 가게 해야 돼요. 캐논 못 깨겠네, 캐논! 자. 어떻게든, 아, 캐논을 깨졌고요. 아, 결국, 깨지네요. 이렇게 다 깨지면, 아, 추가적으로 질러 두 개 더 옵니다만, 드라고도 계속 오죠? 이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송경훈 선수가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예. 이러면서 게다가... 드래그 쌓이게 되면은, 그, 박영민 선수는 테크트리를 완전 포기하고 질러 캐논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박영민 아... 선수가 완전히 본진을 네. 갖춘다고 봐야 돼요. 좀 있으면, 송명호 선수는 리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테크가 빨랐고 드래곤 숫자를 꾸준히 모았거든요. 별로 안 죽었습니다, 송명호라. 예, 게다가 드래곤의 사전거리 업그레이드도 끝나면서 스피드업부터 일자는 지휘하시 활약하기에는 예,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필요한 타이밍을 지금 넘겼습니다. 박영민 선수는 기회를 많이 잃은 상태예요. 예, 그래도 꾸준히 질럿으로 드래곤을 압박해주면서 시간을 예, 계속 벌고 테크들이는 자신 없이 예, 상대에 맞게 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뭐 질럿 생산을 중단하기엔 아 박영민 선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쨌든 KTA를 네.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 6코 완성되자마자 드래곤을 막 찍어내야죠. 네. 네. 아 드래곤이 별로 체력은 없어 아무튼 살아서 공 던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게 다 데미지야 공격 데미지입니다. 예, 어 그리고 지금 이 드래곤으로 리버 함께 압박을 가게 되면은 정면적을 막기도 어렵거든요. 일단 박영민 선수는 스스로 아~ 상대방의 중대형 병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섬을 만들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양 선수의 힘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럴 것 같으니까 바로 선수 병력 전진시키지 않고 그냥 안마당 준비를 합니다. 차근차근 가요. 아 이거 자기 몸 때려부숴서 이거 못 막아버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네. 물론 이래도 역전승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5시 지역에다가 일꾼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에 넥서스 워프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섬으로 만들어버리고 예, 박영민 선수는 완전히 섬전 양상으로 장기전 체제로 돌입하겠다는 건데 네. 어쨌건 승기는 내준 거예요 현재까지. 물론 역전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예, 현재 박영민 선수가 위기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예, 물론 5시에 몰래 멀티 그리고 일단 지금 오고 있는 이런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는 게 관건인데요. 일단 지금의 공격 역시 막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드라군 한두 개밖에 없고 질러서 빠졌고 어, 드라군 빠져서 리버 떨어질 공간 있으면 예, 리버도 여기 예, 계속 이거 실어나르기예요, 실어나르기. 네, 리버 아, 리버 떨어지면서 드라군 이러면은 드라군 손자 훨씬 네. 많아요, 공격 네. 쪽이 이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네, 송병구 네, 선수의 굳이 송병구의 컨트롤 뭐 감안하고 어쩌죠 할 필요 없이 네, 병력 차이가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양이고 질이고 다 밀리는데 뭐 방법이 없죠. 뭔지는 네. 다 깨지면 다 깨져요. 예, 아. 그 캐논을 짓지 못할 때부터 이런 상황이 뭐 예견이 됐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송병구 선수가 정말 날카롭게 높게 박영민 선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지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웬만한 선수였을 거기서 진짜 문 다쳤습니다. 그런데 송명구 정말 정교한 컨트롤로 상대편의 작전을 뭐 무력화시켰어요. 네, 네, 송명구 선수가 굉장히 진짜 침착한 선수구나. 지지. 아, 박영민, 아, 오늘도 지금 전략 상대편이 있고 조기에 막아버리는 작전을 시도했는데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전략 선택이 괜찮았지만 일단은 대각전이라는 거리 때문에 질러에서 추가가 늦었고 네, 또 상대하는 선수가 송명호 선수 아니었습니까? 컨트롤이 기가 막혔습니다, 송명호 선수. 네, 참 지금처럼 2K2A를 갔는데 거리가 멀면은 체제를 전환하기보다도 포지 짓고 캐논까지 쥐어갖고 완전 조이겠다라는 그런 그 완전히 그 극단적인 초반형을 준비하고 나왔다면 차라리 K2A를 더 전진해서 지는 건 어땠을까? 네, 그런 그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송병구가 너무 잘 받은 거죠? 네. 예. 자, 지난 시즌 금메달리스트 송병구. 아무튼 WCG의 금메달의 맛을 제대로 본 송병구이기 때문에, 아, 진짜 올해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맛본, 금메달 맛본 송병구는 못 참아요, 지금. 그래도 빨리 가기 위해서 잠시 후에 2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